삼변이기가 2A인 정삼각형이 있고 그 둘레와 내부에 P가 있고 요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럴 때 P의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얘는 어떻게 할까? 자취의 길이를 구하래.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좀더 느려. 천천히. A, B, C. P가 내부에 어떤 점이 하나 있다고. 그럴 때 PA제곱 2,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합과 같대.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와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A로 놓고, B로 놓고, C로 놓을게. 얘를 푸는 풀이는 두 가지, 지금 내가 할땐두 가지인데, 하나는 B점을 좌표를 놓고 축을 잡아서 그냥 얘를 XY 놓고 관계식을 찾는 거 하나. 그건 좀 이따가 할게요. 그 풀이는 그냥 편하게 고1 과정으로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풀이는 중학교 때도 이거 좀 했을 것 같은데. 이 안에 삼각형이 있으면 어떠나? 얘를 정삼각형이면 이 P점을, 요 삼각형을 뭐야, B를 기준으로, 뭐다, 60도 회전해서 뭔가 풀었던 기억도 나잖아. 얘를 갖고서도 B를 갖고서 60도 회전하고. 어떻게 60도 회전하면 되는지. 자, 한번 회전을 하면은, 요 BP를 기준으로 60도로 회전하면 이렇게 60도 되겠지. 얘를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회전되니까 이 길이가 뭐야? A와 C가 겹쳐지는 거죠. 얘 A를 기준으로 60도로 회전했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C가 A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해 봐. 얘가 60도 회전했기 때문에 이 길이도 B로 만들겠다. 왜냐하면 다 길이가 2A라고 하니까 ABC로 만들고 얘 길이를 PQR로 둘게. 그러면 이 길이가 뭐야? 회전했으니까 얘가 Q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60도 회전했으니까 얘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Q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P니까 얘가 P죠. 회전했으니까 P. 따라서 지금 알수 있는 게 뭐야? P제곱은 Q제곱 플러스 R제곱이라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야? P제곱은 Q제곱 더하기 R제곱이다 라고 하니까 얘가 90도라는 사실을 찾았다고. 중학교 기하로. 90도 찾고. 그럼 얘가 몇 도인데? 60도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 각 B, P, C가 150도 돼요. P가 어디에 있든지 요 각이 150도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P의 자취는 뭐라? 원주각이 150도인 원이 되는 거지. 그 중에 원의 내부에 있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고, 어떤 원을 그려? 여기가 뭐냐? 중심이고, 여기는, 여기에 중심이란 보장은 없고요. 어떤 중심이, 중심을 C로 쓰면 또 C니까. 여기가 중심이가 있으면, 어떤 각? 이 각이 뭐예요? 150도 되는 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거, 원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 그래서 얘가 B고, C고, 얘가 P라고. 얘가 150도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되면, 얘가 150도면, 자, 이렇게 하자고. 이게 몇 도지? 30도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이 한번 180도니까. 30도니까 얘가 얼마? 60도잖아. 얘가 60도니까 얘가 2A죠. 그럼 이게 정삼각형이잖아. 얘도 2A네? 얘도 2A.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60도 되는 반지름이 2A인 원의 호의 길이가 답이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2파이 a, 2파 2a 곱하기 360분의 얼마? 60이잖아. 그래서 4a 파이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3분의 2파 a가 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 전적으로 어디야?
원은 원인데 중학교 원으로 푼 거라. 그 다음에 여기서 오바를 해서 요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돼? 그냥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 사인 150분의 2a는 2r이다 라고 한다면 r이 얼마? 2a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맞나? 2a라는 거 확인하고 요 각이 또 150도니까 30, 60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요렇게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음. 자, 어떻게 했다고? 내부의 점하고 요 관계가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와 비슷하다면 얘를 이렇게 대칭을 해, 대칭이나 회전을 했을 때 어디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걸 확인해서 150도라는 걸 찾으면 이 문제는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 이게 원하는 별이면 별이다. 오케이. 한번 잘 풀어보기를 바라고요. 옛날 이것도 여기 이렇게 안 하고 뭐야 수원을 한 사람은 n은 r 세타로 해서 2a 곱하기 6분의 3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3분의 2 파이 a 곧바로 해도 괜찮고. 어쨌든 우리는 어디 중학교 도형과 다른 등등을 써서 풀어 나간다. 좌표 도형만은 고등학교 도형만 있는 건 아니다. 자, 확인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대로 이제 풀어나가자. 어떻게 풀어나간다고? 이제 좌표 축을, 좌표를 잡는 거예요. B, C, A로 잡고. 그럼 얘를 원점으로 잡으면 이게 Y축이라 잡아요. 그러면 얘가 0, 0. 얘가 반지름이, 아, 한 변이 2A니까 2A, 0. 얘는 얼마 되나? 반이니까 a, 루트 3a. p는 내부의 점. 그래서 a를 x, y로 두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의미 파악하지 말고, 그냥, 식을 잡아서 나중에 그 식을 보고서 자체가 뭔지 찾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야. pa 제곱 하면은, x 빼기 a 제곱, y 빼기 루트 3a 제곱은, pb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 pc제곱은 x 빼기 2a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얘를 넘길까? 일단 x제곱이 하나 남고 y제곱이 남지? 왜냐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사라지니까. 그 다음은 여기가 마이너스 4a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a 되잖아. 넘어가면은 얼마? 마이너스 2ax가 되고 y는 얘가 마이너스 2루트 3ay잖아. 넘어가면 2루트 3ay. 맞죠? 더하기 그 다음은 얘가 a제곱, 루트 3a제곱이니까 4a제곱이고 얘는 4a제곱이니까 사라지네요. 얘가 자취잖아. 그러면 결국은 얘가 잘 보면 x 빼기 a의 제곱 y 더하기 루트 3a제곱은 a제곱, 3a제곱은 4a제곱이잖아요. 얘가 되니까 뭐 중심의 좌표가 얼마? a, 마이너스 루트 3a이고 반지름은 2a인 원이잖아. 그래서 a, 마이너스 루트 3a. 여기가 a, 루트 3a니까 여기에 요점이 a, 마이너스 루트 3a이고. 반지름이 얼마냐? 2a니까 잘 보시면 이 길이가 2a가 되는 거 이해가냐? 0, 0과 a를 연결하면 2a. 요 길이도 2a지. 그래서 얘가 2a인 원이 되니까 이러한 원이에요. 그리고 이 각은 60도라는 거 확인했잖아. 왜냐면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60도. 따라서 이 호의 길이는 2파이 2a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3분의 2파이 a가 답이다. 이렇게 풀면은 정확하게 수상, 수하제, 여기 정석은 수하.
수하 문제가 된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앞에 축을 도입해서 자취를 구하는 과정이 고1 과정이고, 아까번에 처음에 한 것처럼 회전해서 관계를 찾는 게 뭐다? 중3 과정이라. 이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좀 풀어야 한다. 오케이.